모시겠습니다. Hello. 상우 어디 가게? 상우야, 상우야. 이야기 나누고. 상우 얘기하고. 오자마자 피아노 치려고. 박수해요. 그때 방송 나와서 상우가 막심 바로미차 그 악보 선물을 받고 또 두 분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두 분을 만난 날짜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6월 7일, 9월 17일. 6월 7일, 9월 17일 날 만났다.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날짜까지 또 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막심을 오늘 또 만났거든요. 지금 기분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좋아요. 궁금해요.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요? 네. Yes, fantastic. I mean, I always wanted to have.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싶었고요.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피아노가 늘었는지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왜 악보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막심의 사인이고요. 상욱은 악보예요. 근데 막심 직접 지금 일일이 다 레슨을 해주고 가르쳐줬던 그 악보입니다. 상욱에게 특별한 어떤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본인이 연습했던 어떤 많은 흔적이 담겨져 있는 악보를 상욱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또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어떤 끌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심이 볼 때 우리 상우는 어떤 끌림에 의해서 이 악보를 선물하게 됐는지. I mean, he's very sweet. 예, 우선 상우는 굉장히 착한 아이고요. 나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전쟁이 터져서 하루에 천 개가 넘는 폭탄이나 이렇게 수류탄이 터질 때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저희들에게 뭔가 어려운 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우도 그렇게 극복을 해서 피아니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심 브라비치 앞에서 우리 상우가 정말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경기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가자 상우. 이제 그렇게 유명한 막심 아저씨랑 같이 스타킹 무대에서 네. 왕구리 비에 같이 연주해본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It was very big improvement. 그동안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다음에 한국을 찾았을 때 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상우가 이제 연주가 끝나자마자 네. 지금 엄마가 들고 계시는 편지를 찾았어요. 이 편지는 뭡니까? 려고 편지 예, 예, 편지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예. 이거는 아주 그냥 흔쾌히 썼습니다. 막심한테 쓴 거예요, 어머니? 네. 상우 읽어 보여준다고? 네. 막심 아저씨께 막심 아저씨 안녕하세요 물음표 6월 7일 9월 17일에 어디디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저씨가 브람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저씨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느낌표. 이번에 스타킹에서 막심 아저씨 만나서 좋아요. 왕벌이 비행이 좋아해요. 상우도 왕벌이 비행이 좋아해요. 아저씨 연주 보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공연도 해서 좋아요. 2014년에도 와서 또 만나요. 안녕히 크로아티아에 가세요. 2013년 9월 27일 이상호님. 캬워! 잘 썼다. 선물로 드려야죠. 네. 사실은 Thank you very much. 네. 이제 저희들이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멋진 피아니스트 성장하라고 우리 상우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인사하죠, 인사하고. 잘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기분 좋아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와우.